일단 한국 힙합이든 외국 힙합이든 들을 때 외국 힙합도 해석본이나 지니어스 들어가서 가사를 보는 편이고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근데 이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잘 쓴 가사가 이제 뭔가 에넥토트 가사가 잘 쓴 건가 아니면 뭐 제이콜 가사가 잘 쓴 건가 레일폼 가사가 잘 쓴 건가 이거는 그냥 개인 생각의 차이잖아요. 저는 코닥 블레이크나 레일폼의 가사를 잘 쓴다 생각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 멋있고 그 행동 따라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냥 제 머리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적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. 그래서 가사를 빨리 쓰는 편인 거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숨기려고 하는 생각하거든요. 누가 돈 안 좋아하고 누가 여자 안 좋아하고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. 저는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. 일단은 한국 힙합 이 씬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지는 더 얼마 안 됐고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인정받을 것 같아요. 그런 아티스트들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물론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둘 다 인정받을 것 같아요. 둘 다 자기 얘기를 하나 생각하거든요. 저는 쌍스러운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진중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자기 얘기잖아요. 진짜 자기가 안 살았던 삶을 자기 그 기믹으로 잡아서 해도 어쨌든 자기가 하는 얘기고 이질감이 없으면 뭐 자기 얘기니까 둘 다 언젠가는 인정받지 않을까